집에서 얼마 전부터 무슨 막 소리가 나고 찌익찌익 뭐 이런 소리? 그 기분 나쁜 소리?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게 그러니까 이 위인 것 같아요. 여기에 있던 접시가 떨어졌거든요. 그리고 어제 저녁에도 여기 뭐 제 혼자 생각에는 뭐 찬장을 막 두드리는 소리? 막 이런 소리도 막 나고. 비누랑 루비가 출동을 해서 여기를 이제 완전 계속 수색을 한다고 해야 되나? 쟤네가? 여기를 아예 못 건들겠는 거예요. 지금 무서워가지고. 얘가 좀 찾았어. 왜 그래? 찾지 마. 너무 무서워. 비누야 왜 보고 있냐? 사람들은 모르는 얘네들만 아는 뭔가가 존재가 있는 것 같아요. 비누가 더 예민하거든요. 아빠 아직도 예민해졌어. 왜 그래, 비누야? 근데 원래 이러진 않았거든요, 우리 애들이. 예. 한 달 반? 봤어요? 나 뭔지 알았어. 진짜 내가 사진 안 찍어놨으면 거짓말한다고 한다니까? 이거. 바퀴벌레인가 했는데 박쥐예요, 박쥐. 여기.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너무 크더라고요. 얼굴이 밑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드라큘라처럼. 애가 커진 거죠, 갑자기.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쏙 내밀면서 나를 쳐다보더니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나한테 덤비더라고. 여기 누워 있었거든요, 제가. 바닥에. 제가 마지막으로 본 게 얘가 이제 날라와서 손반망이로 얼굴을 뭘 한 대 탁 이렇게 딱 한 것까지 보고 제가 입으로 썼어요. 확실히 제가 본 거예요. 그러니까 박진이 얘한테 한 대 맞은 거지. 보호해줬지 우리 아들이.
사람 같고 그래서 나가 있어야 될 것 같아. 안녕하세요. 박쥐가 발견됐다. 네, 박쥐가. 그냥 박쥐라니까. 보통 저희가 이제 제보가 많이 들어오는 종류는 집에 사는 종류이거나 산에 사는 박쥐 중에서 이제 바위 절벽 같은 데 사는 종류는 전원 박쥐거나 집박쥐인데 얘는 생긴 게 이게 이제 윗수염 박쥐 종류 같은데 이런 틈을 제일 좋아해요. 그래서 우리 비누가 자꾸 여기를 타고 올라간 거야. 그랬었죠. 여기까지 비누가 진짜 자주 그랬거든요. 생각해보니까 네. 안 하던 갑자기 올라가서 여기에 흐르게 앙앙거리더라고. 아마 이리 쪽 아니면 싱크대요. 근데 지금 여기는 없거든요. 온도나 습도가 시원하잖아요. 공기가 들어온 데라 없는 것 같은데 저희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 틈이 생각보다 많은데 여기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요. 시체가 발견 안 된 거 보면은 어디 피해 있는 거죠. 그래서 그 만약에 다시 나오면은 바로 연락 주시면 제가 바로 데리고 가겠습니다. 여기 있잖아. 아 여기 그리고 이 틈에 딱 들어있잖아요. 그래야 천적의 공격을 안 받으니까. 제가 혹시나 해서 이렇게 쓱 손을 넣어봤는데 물컹. 이거 진짜 연출인지 안 되니까. 그죠? 거짓말처럼. 오셨을 때 찾아서 다행이지. 깜짝 놀랐어. 지금 전형적으로 지금 절절 나네. 얼굴은 붓고 있네. 꺼낼게요. 집박쥐인데요. 사진하고는 다르게 암컷이에요. 암컷. 날개를 다쳐가지고 예. 지금 뭐 건강하긴 한데 아이고 날개가 찢어졌잖아요. 이게 지금 안쪽에 다행히 찢어져서 제일로 큰 힘을 발휘하는 쪽은
요 끝쪽이거든요. 그나마 다행이죠. 이쪽이 찢어졌으면은 비행을 못 하는데 여기가 찢어져서 좀 이제 회복되는 걸 좀 보고요. 예. 막 따르고 그래가지고 목마를 거예요. 그리고 물 잘 먹죠. 네. 이게 박쥐들은 에너지 소모가 되게 심한 동물이거든요. 며칠만 굶어도 살이 쫙 빠져요. 그리고 또 며칠 한 2, 3일만 잘 먹이면 살이 또 쫙 붙고. 지금 좀 스트레스 받았기 때문에 물 주고 먹이 주면은 무료용 본드로 조금 이제 봉합을 해주는 작업을 하고요. 어디가? 뒤에는 안 붙여도 되겠죠? 지금 겨울이니까 저희 쪽에서 금연 조치를 취해서 봄이 되면은 이제 방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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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